안녕하세요, 유주님들. 유일의 컬러의 유래입니다. 오늘은 정말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셔봤는데, 여러분 보기만 해도 화사한 끝판왕이죠, 지금? 오늘 유튜버 범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범근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이게 됐냐면, 범근님이 이제 저희 유일의 컬러 채널 시청을 많이 하고 계셨다고, 평소에도. 근데 이제 컨설팅도 받으러 한번 오셨고, 저희 소속 프리즈마 판사님들에게 받았는데요. 어떤 타입이 나오셨죠? 저는 봄 클리어. 중에서도 미디엄 나왔어요. 네, 봄 클리어이시고요. 우리가 같은 봄 클리어여도 엄청 심한 비비드는 포인트 정도로만 써주는 게 좋은 봄 클리어 타입이신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만나서 우리 봄 클리어인 다른 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도 얘기를 해보고, 또 범구님이 평소에 궁금해 하시는 의상도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옆에 또 단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자주 이용한 옷이에요? 엄청 자주 입는데, 진단 받기 전부터 입었던 옷인데. 아, 진짜요? 어울린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원래는 이제 크리스마스 겸해서 산 건데. 아, 그래요? 그때는 막 레드가 저한테 베스트인 걸 모르고 산 거거든요. 근데 입어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레드를 진짜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원래 클리어 타입이 진짜 모든 타입 통틀어서 레드의 귀재거든요. 그래서 범구님은 저의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컨설팅 받기 전에도 혹시 예상하는 타입이 같았나요? 네, 저는 대비감이 좀 필요하고 피부도 조금 붉으면서 밝은 편인 것 같아서 봄 클리어 영상을 봤을 때 제 얘기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저는 주변에서 피부가 좀 밝다 보니까 혁신의 쿨톤이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해주시고 지금도 많이 해주시는데, 아무리 혁신의 쿨톤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제가 보기에 저는 봄 클리어 느낌이 더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빠지면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또 막 저도 이제 보여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색이 어울릴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알게 돼서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이해도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봄 클리어 같다고 생각하고 주위에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특히 남성분이시고 뷰티 쪽 하는 분이 아니시면 불구하고 퍼스널 컬러 원리나 체계에 흥미를 많이 가지시고 맞아요. 이렇게 봐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 소속 컨설턴트가 진단했을 때도 봄 클리어 타입이 나오셨고, 오늘은 그러면 범구님이랑 같이 이제 봄 클리어 남성 패션 좀 같이 추천하면서 설명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범구님은 평소에 어떤 스타일로 많이 입으세요? 저는 너무 포멀하게 가면 다이드로 보이더라고요. 수트나 이런 것도 무늬가 되게 자잘하거나 뭐 에스닉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면 아빠 옷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저는 보통 캐주얼하게 입는 편인 것 같아요. 심플한데 커다란 한 가지 포인트만 준다거나 그 정도만 이렇게 주면서 입는 것 같고, 저는 항상 대비감을 신경 쓰면서 입게 되더라고요. 톤온톤을 입으면 눈동자랑 머리카락만 보이더라고요. 거의 컨설턴트시네요? 약간 베이지색 가디건에 비슷한 계열의 바지를 입고 흰 티를 안에 입었었는데 너무 아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나는 진짜 톤온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클리어를 더 스스로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대비감이 필요해서. 그러면 진단 받은 이후에 그래도 이렇게 매치를 해보면서 더 어드바이스가 좀 필요한 옷들을 오늘 좀 가지고 오셨잖아요.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요 아이에 대한 사연을 좀 얘기해 주시죠. 잠시만. 그 내가 입은 노란 얘 옆에 있으니까 노란 같지가 않다. 어떠셨어요? 근데 이게 진단받기 전에 산 옷인데요. 스스로 봄 클리어 같다고 한 80-90% 확신을 하고 노란색 옷을 하나 사보자 해서 올 여름에 구매를 한 건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비비드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봄 클리어 같다고 생각했다가 약간 뻘아 싶었던 게 이거를 대니까 좀 약간 옷에 너무 눈이 가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제 진단을 받으면서 제가 강한 형광기는 소화가 안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좀 밀렸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과연 저한테 진짜 잘 어울리는 옷인지 아닌지. 오늘 입고 오신 옷도 상당히 강한 컬러예요. 채도가 많이 높고. 근데 얘도 그래요. 이 명시성과 가시성이 가장 높은 색이 노랑이거든요. 얘가 같은 채도 값이어도 얘는 더 팽창이 되는 거죠. 한번 대어보실래요? 이때랑 이때랑 옷으로 가는 시선이 아마 노랑에서 훨씬 클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색 중에 명도, 그러니까 밝기는 어떤 게 더 어둡나요? 밝기는 여러분 모르겠으면 그 휴대폰으로 흑백 필터로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어떤 게 더 밝은 회색으로 나오는지를 보면 좋은데, 얘가 더 밝죠? 맞아요, 맞아요.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까 팽창되는 그런 반사율 형광기도 더 높은데 밝기도 더 높아요. 그렇단 말은 대비를 생성시키기에 빨강보다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어둡잖아요, 노랑보다. 그러니까 밝은 피부랑 이 빨강이 대비도 더 잘 이루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까 부모님이 막 아무리 밝으셔도 진짜 완전 백인 만큼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었을 때, 그랬을 때 빨강보다 대비감 형성 정도도 줄어들고 시선도 더 뺏기고 이것보단 손이 안 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입고 싶으시면 포인트로 뭐 같이 있는 패딩이랑 같이 있는 그런 것도 약간 이너로만 보이게. 맞아요. 근데 이제 검정 노랑은 또 대비가 잘 형성이 네,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봄클리어 타입이신데 이런 것도 크게 넓게 더 잘 입을 수 있는 봄클리어가 있고 네. 이거는 이제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부분으로 가거나 그렇게 하면 더 좋은 봄클리어 타입도 있어요. 이거 같은 타입 안에서도 되게 퍼스널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이유 씨는 이제 이런 거 삐삐 때 입고 잘 나오셨거든요. 근데 아이유 씨는 이제 봄클리어 중에서도 겨울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더 새까맣게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 새까만 머리랑 얘랑 대비가 어차피 또 잘 이루어지고 피부 톤도 더 이제 밝고 또 사실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고 이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소화력이 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저희가 이걸 봤을 때 이 옷 자체는요 봉구님만큼 소화할 수 있는 타입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안에 좀 대비가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지금 봤을 때 문제는 두 개였어요. 이게 빨강보다 더 형광기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시선이 뺏긴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밝기가 빨강이 더 어두워요. 그러니까 하얀 피부가 대비를 더 잘 이루고 얘는 상대적으로 대비는 좀 떨어지니까 더 잘 손이 갔던 옷보다는 손이 안 갔을 수 있을 것 같고 버리지 마시고 패딩이랑 같이 이너로 입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염색하셨나요 혹시? 저 완전 자연모예요. 자연모 살면서 한 번도 염색을 안 해봤는데 그냥 딱 봐도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떤 색으로 해도 팔색을 해도 이상할 것 같고 브라운 머리도 안 어울릴 것 같고 파마 하셨나요? 네 펌은 펌하셨고 범구님은 네. 까만 머리는 아니세요. 네. 그러니까 블랙 브라운 근데 한 번만 그냥 블랙 정도 있잖아요. 네. 오징어 먹물 같은 거 말고 소프트 네 노란기만 좀 없애줄 수 있을 정도의 블랙만 염색하시면 이거 소화력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오히려 아 머리에 영향도 있긴 네 지금 머리에 브라운을 얘가 엄청 끌어당겨요. 갑자기 머리가 더 브라운으로 보여요. 아 이걸 입고 사진을 찍으면 네. 머리가 되게 노래해 보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아, 네. 아이폰이 좀 노랗게 나왔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맞아. 아. 그래서 이거 소화력도 좀 떨어져 보이는 게 내가 이제 클리어를 잃고 자꾸 웜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나타난 법칙은 이끌림의 법칙이겠죠. 노랑을 끌어당겨. 이번에는 파랑이네요. 요거에 대한 사연 이거는 제가 웜톤인지 쿨톤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원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때쯤 사게 된 옷인데 네. 이것도 이제 쨍한 파란색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쿨톤이라 생각했거든요. 네네. 이걸 입었는데 또 잘 어울린다는 말이 정말 많이 들어서 오. 또 이걸 입은 사람들이 확실히 쿨톤 같다고 하고 저는 봄 클리어긴 한데 네. 이 정도의 파랑이 소화가 오. 가능한 건지 좀 확신이 없어서 아 그렇다 이론에 대한 충돌 네네. 때문에 네네. 가지고 오셨고 네네. 어울리기는 정말 잘 어울렸다. 네네. 일단 너무 좋은 게 블랙 레터링 글씨도 네네. 있잖아요. 근데 우리 흰 껌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클리어 타입에 정말 잘 맞는데요. 이제 이 파랑이 쿨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천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아, 그럼 저희 구독자분들도 더 잘 이해되실 것 같은데 자 여기 우리 파랑 묶음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 네. 다르다. 네 다 다른데 여기서 우리 겨울 쿨톤에게 많이 추천하는 이제 컬러가 로얄 블루라는 천인데요. 이제 얘는 겨울 소프트를 제외한 모든 겨울이 잘 맞거든요. 이게 봄 클리어에게는 창백해져요. 어때요? 파란기가 좀 많이 네. 얼굴에 올라와 나빠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도 엄청 갑자기 그래서 봄 클리어는 아무리 클리어여도 인공적인 겨울 에너지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이렇게 정도 봄 클리어 분들은 너무 안정감 있고 편안하면서도 눈 광택감도 잘 보이고 하는데 이때는 사람이 안 보이고 그죠? 오 이렇게 얼굴 전체가 회색 그늘 같은 거 많이 생기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안 받으신다고 마지노선을 세워두시면 되고 네이비는 잘 입으셨죠? 네이비 되게 좋아하고 네. 근데 네이비 중에서도 네. 보라색으로 갈 것 같은 네이비 말고 아, 좀 웜한 네이비 요거, 요거, 이런 거 오,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는 그냥 무난하게 잘 입으시면 되고요. 아마 보라색으로 간다는 게 이제 뭐 이런 느낌이니까 여기선 조금 창백해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약간 건조해 보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네이비 중에서도 그레이 많이 섞인 네이비는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클리어이기 때문에 탁해지는 거를 가장 네.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묘하게 오래돼서 빛바래는 듯한 느낌? 근데 이게 진짜 안 받으시고 너무 약간 나빠 훔쳐 입은 느낌? 그게 딱 이런 색깔들에서 많이 나오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랑은 쿨톤만의 색은 아니고요. 저도 오늘 쿨톤이지만 물 많이 빠진 레몬이 몇 방울 섞인 약간 미지근한 노랑이거든요. 이런 건 저도 괜찮아요. 세 번째 옷인데요. 이 옷은 어떤 이유로 들고 오셨을까요? 이거는 제가 진단 받고 나서 산 거긴 한데 이게 약간 봄의 약간 대명사 같은 색깔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봄이긴 한데 클리어 톤이고 겨울 영향도 많이 받아서 너무 웜한 거, 너무 쿨한 거는 다 안 어울린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제가 주황색으로 많이 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황색 같이 너무 웜한 걸 입으면 그러니까 노래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색깔은 소화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것도 저한테 너무 웜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일단 범구님이 이 옷 입으셨을 때 사람들 반응은 어땠나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범구님 스스로도 괜찮으셨죠? 네,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좋습니다. 일단 범구님은 기본적으로 봄 베이스이기 때문에 확실히 잘 받으시는데 조금 더, 여기서 더 베스트를 한번 골라보자면
같은 온도에서 밝기만 좀 더 올려버리면 클리어가 더 살겠죠. 만약에 이 온도가 안 받는 거면 어쨌든 더워져요. 네. 근데 덥거나 그러신다기보다는 네. 클리어함을 조금 더 살리면 좋겠다. 이 정도 느낌이 나서 얘를 밝힐수록 눈이 강조되겠죠. 네. 대비가 확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온도 문제라기보다는 명도 문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옷도 버리시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입으실 때 선명한 청바지랑 좀 같이 입어주시고 네. 차라리 하얀 가방을 같이 매치해주셔서 오히려 빛을 더 살려주는 방향은 좋을 것 같고 어차피 헤어가 이제 블랙이 있고 눈이 블랙이 있으니까 꼭 여기서 엄청 무조건 대비를 준다기보다는 진한 청바지 입으시고 요거 입으시고 하얀 걸 뭔가 같이 매치를 하셔서 가방이나 이런 거를 봄 특유의 좀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 연출하고 싶으실 때 이거 입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류의 옷을 더 구매하신다면 더 밝은 걸로 가는 거 추천. 그리고 여기보다 이제 명도 떨어지거나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밝기 더 어두워졌죠? 근데 온도는 같단 말이에요. 요거를 한번 얼굴에 올려볼게요. 이제 더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면 그냥 차라리 더 선명해져야 돼요. 얘가 지금 선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밝은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애매한 네. 현상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색깔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본부님은 저보다는 이 색을 더 잘 소화할 확률이 높잖아요. 차라리 흰 옷을 입고 이런 컬러의 소품을 매치한다면 흰색과 요 정도 대비 괜찮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 정도 매치한다면 충분하게 클리어하고 봄 느낌 낼 수 있어요. 얘를 갑자기 또 베이지랑 쓴다던가 아니면 살색 우리 피부랑 맞닿았을 때는 그렇게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 확실히 근데 이것만 딱 얼굴에 댔을 때보다 이렇게 네. 놓으니까 네. 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얼굴에다가 흰 옷 올리시고 이런 컬러의 포인트 괜찮죠? 단독으로 올렸을 때보다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흰 옷에 뭐 이런 색깔 글씨가 써져 있다던가 이런 거 정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냥 오렌지는 이제 안 돼. 네. 그건 진짜 무진장 더운 컬러니까 그냥 너무 노래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헤어가 점점 갈색으로 변하면서 네. 더 이런 소화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한번 염색 같은 거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범구님 헤어가 약간 이 정도 똑같네? 거의? 진짜 비슷하네. 네. 근데 막 오징어 먹물 같이 까맣게 할 필요는 이거겠네. 없어요. 근데 이 정도는 지금 있는 브라운 기만 살짝 없애는 정도거든요. 이 정도 이면은 이제 아까 저 노란 옷이나 그런 것도 소화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게 다니다 보면 네. 머리가 친구들은 되게 검은데 같이 놓고 보면 제 머리가 되게 브라운이고 한 번 염색을 한 적이 없는데 자연모가 되게 약간 애쉬 브라운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 번쯤 좀 흑발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셨구나. 뭔가 덮는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변할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변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한번 네.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옷이죠. 옷이 탄탄하네요. 네. 무겁네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단을 받을 때 아예 클리어한 원색을 입거나 아니면은 아이시한 색깔 그런 것도 대비가 되게 좋다고 하셔서 얘가 이제 원뿔만 따졌을 때 저는 그래도 약간 웜한 옐로우 느낌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게 아이시까지 간 건지 아니면은 그렇다기엔 조금 더 뭔가 채도가 있는 건지. 너무 좋은 질문이다. 아, 여러분 근데요 제 옷이 노랑이었거든요. 분명히 어때요? 회색 같죠? 너무 신기한데? 네 일단 홍구님이 진단 후에 구매하셨다는 이 노랑 컬러인데요. 너무 봄에 맞는 컬러 잘 선택을 해주셨어요. 봄 클리어는요 IC만 있는 타입은 아니고 IC부터 이제 페일까지도 네. 두루두루 다 가능한데 얘는 IC는 아니고 페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IC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옆에 흰색을 놔야지 색이 좀 보이는 이게 IC 노랑이에요. 진짜 한 방울 찬탄 느낌이에요. 맞아요. 흰색 옆에 있어야 비로소 노랑처럼 보이네 요 정도고 이건 그냥 사실 흰색을 두지 않아도 누가 봐도 노랑 이런 느낌이면 여전히 아직 파스텔 뭐 페일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은데 특히 이제 봄 클리어 분이라면 IC는 이제 봄 중에 유일하게 소화가 가능한 타입이니까 요런 건 이제 좀 셔츠류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요것도 한번 대보실까요? 그냥 너무 잘 받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랑은 이제 네. 이끌림의 법칙 때문에 네. 노랑을 막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럴 때는 더 잘 받으시려면 진짜 이 정도 이제 해보시면은 어때요? 딱 그 느낌 나죠? 네. 근데 이제 보세요. 요거 엄청 새까만 옷바라면 안 돼요. 너무 인공적이죠? 네. 이건 좀 머리만 보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만 오는 걸로 살짝만 터치하고 요거 입으면 클리어함도 더 잘 살릴 수 있고 이거 충분히 베스트. 한 번만 더 올려보시고 질감 받으시는 점 확인해볼게요. 제가 정말 다 재밌는데요. 보풀이 엄청 드러날 거예요. 막 추레한 맞아. 느낌? 근데 저는 그냥 이런 거 입었을 때 이게 보풀이 저한테는 오히려 제 매력을 올려주는 아이들이거든요. 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그쵸? 근데 얘는 질감 좀 이렇게 보여도 되게 탄탄하고 네. 힘이 있고 이렇게 느슨한 느낌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 타임만 재질감 어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탄탄하면 짱짱하고 안 늘어날 것 같잖아요. 네. 이런 거는 충분히 니트 그런 질감이 약간씩 느껴져도 가능하다. 이런 거 입을 때 네. 보통 이제 하이에서 조금 어둡게 입어서 맞아. 질감을 살리게
이렇게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가끔 아이보리 느낌 나는 바지도 이렇게 색깔로 조합했을 때는 되게 예쁠 것 같아서. 네. 그런데 대비감을 못 살리니까. 네. 그렇게 저도 이제 남성분들 대비 없이 입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럼 없이 입고 항상 크로스로 이거 주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신발에 또 살짝 뭐 블랙으로 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 옷이 다 괜찮았네요. 괜찮아요. 이게 활용법만 더 잘하시면 괜찮고. 네, 범구님, 우리가 범구님이 데리고 온 네 가지 아이들을 네. 살려놨고요. 네. 다른 예시 사진들도 보면서 봄클리어 남성분들이 어떻게 의상을 입으면 좋은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시면 청바지를 이용한 코디법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오늘 입으신 거 되게 비슷해요. 맞아요. 레이어드를 흰색이랑 맞아요. 레드 이렇게 같이 했을 때 더더더 클리어한 느낌 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블랙이랑 당연히 같이 입으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너무 포멀한 거는 좀 딱딱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보인다고 하셨죠. 맞아요. 그래서 봄클리어 타입 분들은 캐주얼의 소화력이 좀 급격히 올라가는데요. 네. 그래도 입고 싶으시면 네. 세미 정장이나 네. 그렇게 좀 입어주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석적으로 모든 것을 갖춰서 이렇게 입는 것보다는 조금은 베이직한 무드를 좀 섞어서 연출을 해주시면 좋고요. 일단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데일리 아이템인데 너무 예쁘죠. 이런 게 약간 아이시로 좀 가려는 느낌이고요. 이건 이제 약간 웜 네이비예요. 이렇게 또 활용해주시면 정말 좋고, 그리고 정말 그 니트 베스트 이런 것도 포인트 컬러 하나씩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밝은 민트류 좋고요. 청록 잘 입으시죠? 네. 청록 그린을 진단을 받고 이런 비슷한 느낌을 하나 샀는데 블랙이랑 매치해도 되게 예쁘고 틴티랑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정직한 초록이 덜 받을 네, 수 있고요. 푸른기가 좀 섞인 맞아요, 초록이 맞아요, 괜찮아요. 맞아요. 네, 이런 것도 입어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주황이 약간 덥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포인트 컬러로 이렇게 좀 넣어주는 거 괜찮거든요. 비비드한데 내가 전체로 좀 못 썼던 거, 더워서 좀 못 썼던 거, 혹은 너무 추워서 못 썼던 거 전보다 이 정도 사이즈의 얼굴과 떨어지는 것 정도로 괜찮으니까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 색깔? 그런 브라운 더우실 거고 네. 블랙에 가까운 브라운 또는 베이지로 확 밝혀주시면 좋고, 중간 밝기가 좀 안 어울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해주시면 좋고, 자 우리 이제는 수트 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내가 좀 정석적으로 이렇게 입어야 될 때가 있으면 전 넥타이에 조금 더 장난스러운 느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저는 이게 롤리팝 느낌 나거든요. 이런 느낌을 좀 더 주거나 아주 반짝거리는 색의 빛을 잃지 않게끔 진행해주시고, 이렇게 좀 벨트 형식으로 또 가면 좀 영하게 또 연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청바지랑 같이 자켓, 요건 이제 많이 하셨을 네네네. 연출이죠. 일단 봄클리어 타입이시고 하니까 너무 이제 흑백으로 이제 나왔을 네. 때 그 특유의 매력이 살지는 못할 수 있고, 컬러 포인트를 조금씩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록 자켓을 한번 좀 입어보시거나, 근데 칠판색이랑 너무 겹칠 수도 있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잠시만. 칠판이란 화이트 라인이죠. 그쵸. 네. 와, 이거 참 어렵네. 그러면은 저는 그 연핑크 셔츠의 네이비? 그런 거 예쁘실 것 같고, 넥타이도 너무 이렇게 격식 차린 느낌 말고 이렇게 천 넥타이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청보라도 추천. 청보라 블랙도요. 나는 클리어 타입인데 광이심한 그런 수트가 왜 나한테 좀 과하지? 이런 느낌 드셨을 텐데 그게 인공적인 광은요 클리어가 아니라 겨울에 광이 많은 거는 피해 주시고, 광을 주고 싶으시면 넥타이 광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백팩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 일단은 저는 컬러를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흰색 대신에 약간 아이스 핑크, 연핑크, 연보라 뭐 이런 거 넣어주고, 까만 블랙 대신에 네이비, 뭐 청록, 청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넣어주시고, 핑크 골드 이런 거 살짝 포인트 주셔도 좋고, 실버보다 저는 약간 샴페인 골드 또는 그냥 화이트 골드, 백금 뭐 이런 거 괜찮고요. 너무 생 실버는 오히려 나이 들어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경으로도 약간 광 있는 얇은 이런 거 괜찮고, 너무 굵지 않은 블랙도 괜찮고, 반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강의하실 때 트레이드마크 같은 시계 하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도 추천. 네이비 앤 실버. 사실 이런 거 별로 추천 안 해요. 왜냐면 안에 지금 구성 요소가 너무 많죠. 이게 클리어를 망치거든요. 네. 이런 거 말고 안에가 딱딱딱딱 깔끔하게 보이는 거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안에가 지금 그 너무 지금 분산광이거든요. 이런 거보다는 여기가 좀 심플하게 숫자도 많이 안 들어가고 이런 거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시계로는 로즈골드는 전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실버가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 대비감을 많이 없애거든요. 그 피부랑 너무 비슷해 버리니까. 시계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 거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게 포인트를 주더라도 크게 하나 이런 느낌이 좋지 너무 자잘하게 많은 거 맞아요. 이런 게 항상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클리어 타입 분들은 에너지 자체가 모이는 에너지예요. 저는 소프트인데 터지는 에너지거든요. 모이는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집중되는 거 하나를 좀 해주시면 좋고, 그래서 저는 범구님이 어쨌든 손을 많이 쓰시고 하니까 시계 포인트 좀 좋을 것 같고 안경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맞춰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되게 저는 그래도 진단을 한번 받았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겠지라 생각을 했는데 네.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 제가 몰랐던 지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다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머리 색깔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 디테일한 조언을 많이 듣지 않았나. 염색도 해보고 싶고 시계도 네. 사고 싶고 네. 클리어분들은 막 여성분들은 보석도 막 큰 거 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사시라고 포인트를 주기 네. 위해 제가 더 열심히 화이팅 하시라고 하거든요. 저는 소프트라서 작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봄 클리어와 여름 소프트 가장 정반대 타입 두 사람이 만나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방송상에서 그 격차가 좀 더 크게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좋아요. 우리 유진님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그 각각 사람의 매력에 그런 극명한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고 남자친구나 남편분이 범구님과 같은 봄 클리어 타입이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범구님은 이제 범구님 채널에서 네. 어떤 변화가 컬러적으로 있을 것 같나요? 저는 항상 영상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면 되게 쿨톤인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어드바이스를 받았으니까 봄클리어 같아요 라는 말을 더 들어볼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하얗고 대비가 있으면 자꾸 이제 쿨로 네, 맞아요. 많이 가잖아요. 저는 주로 여름 라이트, 봄 라이트 같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주로 입는 옷들이 파스텔 톤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원색을 입었을 때는 다들 쿨톤 같으세요. 별로 봄클리어 이제 남성 연예인 예시를 좀 들어보면 남주 역시도 봄클리어 하고요. 윤시윤, 피오 여름보다 훨씬 클리어해요. 훨씬 맑거든요. 근데 여자도요 이렇게 수진님, 아이유님, 트와이스 나연님도 봄클리어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채널에서 약간 헤어톤 변화도 돌 수 네, 있을 것 같고 흑발을 조만간 도전을 해볼 거고요. 네. 일단 그것부터 너무 해보고 싶어요. 그것부터 맞아.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입으셨던 옷을 보면 되게 새 옷 입은 느낌이 날 수 있어요.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봄이지만 웜한 옷들을 입는 게 되게 조심스러웠던 부분들이 있는 게 머리가 되게 노래 보이는 게 맞아, 있었던 맞아.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더 극단의 쿨은 아니지만 제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쿨 컬러의 옷들을 입었을 때 어울린다는 말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잘 하고 계셨네요. 근데 원래 봄 클리어가 팔레트에 쿨 컬러가 되게 많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봄 클리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팔레트도 좀 넓은 편인 것 같고 웜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생명력이 네. 중요하다? 근데 그 생명력은 사실 따뜻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웜은 너무 이렇게 진짜 오렌지, 노랑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오해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구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범구님이 지인분들 엄청 많이 저희 화이팅 보시고 있으신데 제가 이제 거의 맨날 독촉하고 강요하고 제발 와, 여기서 받으라고 이미 여러 번 왔고 네. 앞으로도 몇 명 더 제가 아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또 다양한 타입 게스트와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